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리비가 이제 제철에 돌아오는데요. 가리비는 그냥 쪄서 초장에 그냥 찍어 먹는 게 제일 만드는 게 간편하고요. 그 국물로 가지고 또 소면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물 활용을 하면 또 되고요. 가리비는 사오시면 깨끗하게 이제 솔로 이걸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씻으면 까만 물이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담가서요. 30분,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가두시면 해감이 돼요. 조개 안에 있던 이물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헹구시면 또 물이 지저분한 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헹군 다음에는요, 씻어와야 돼요. 저는 이미 다 씻어서 해감까지 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씻어오시면은요, 이제 냄비로 가서 찌면 됩니다. 물을 종이컵으로요, 한 2컵 정도. 이 맥주를요, 100% 맥주를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반반 섞으셔도 돼요. 이거 채반에 올려서 찌는데, 맥주라서 그런지 끓으면서 자꾸 물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끓으면 불을 낮춰줘야 돼요. 찌겠습니다. 끓어요. 그러면 불을 완전히 낮춰주고요. 이대로 10분을 더 놔둘게요. 자, 이제 10분이 되어서요. 불을 끌게요. 자, 그리고 이제 꺼내면서 바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초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가리비와 찍어 먹을 초고추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만든 초고추장과 다른 거는요, 바로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나 뭐든 생강이 조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강을 즙을 내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주 곱게 다져야 돼요. 생강은 안에 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게 잘라주면 좋습니다. 마늘 다진 겁니다. 마늘 다진 것반 스푼. 양을 많이 하진 않을게요. 조금만 할게요. 오늘은 고추장을 듬뿍 뜹니다. 많이 뜨죠? 듬뿍 떠서 두 스푼 넣고요. 벌써 생강 향이 올라오거든요.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진간장을, 그리고 진간장 한 스푼 씁니다. 진간장을 쓰는 이유는 이거는 가리비를 제가 초고추장용으로 찍어도 먹지만 무침으로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간장을 좀 썼습니다. 식초를 두개 넣고요. 매실 액기스인데요. 저는 매실 액기스 직접 담아서 한 5년 숙성시켜서 이렇게 색깔이 까매요. 매실 액기스 그냥 일반 황설탕으로 해서요. 이렇게 오래 숙성시키면 식힐수록 색깔이 까만데요. 그냥 병에 담아서 숙성시키면 이런 색깔 안 나고요. 단지에 넣어서 숙성시켜야지 이런 색깔이 나와요. 매실 액기스 두 스푼인데요. 없으시면 올리고당이든 다른 거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설탕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여기서 다른 올리고당이나 이런 액체를 넣지 않고 설탕을 넣는 이유는요, 초고추장을 너무 묽지 않고 약간 빡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설탕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자, 통깨 딱한 스푼 정도 분량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시기 좋게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하나씩 초장을 이렇게 뜨려서 드시면 좋아요. 자, 그냥 여기에 가장 가리비 요리 중에서 가장 간편한 요리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